안녕하세요. 하이아빠입니다. 작년 코로나와 함께 시작된 캠핑의 열기는 올해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안정화되기 전까지는 캠핑의 인기는 계속될 것 같은데요. 캠핑 용품의 인기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스탠리 워터저그 때부터 대란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계가 시작되면서 대란 용품들이 줄줄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캠핑의 가장 기본적인 텐트부터 구하기가 어려웠고요. 작년 8월부터 캠핑이 시작한 저희 가족도 지인에게 좀 저렴하게 구매를 했던 리빙셀 텐트를 한번 바꿔보고자 여러 캠핑 업체를 돌아다녀봤지만 결국 구매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동계 시즌 전에 간신히 벨 텐트를 하나 영입을 했습니다. 물론 10월달 이후에는 벨 텐트조차도 상당히 구하기가 어려워졌죠. 거기에 또 셀트 대란. 제가 사고 싶었던 에르덴의 라운지 셀터는 라셀은 정말 구하기도 힘들었고요. 중고 가격이 일반 새 제품 가격보다 더 비싸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결국 구하지 못했고, 가격적 측면이나 디자인 측면에서 저희가 원했던 건 아니지만, 바로 구매할 수 있는 케이프타운의 빅붓을 구매를 하여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답이 바로 난로하고 히터죠. 그 난로와 히터는 동계 캠핑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리셀러들이 극성을 부렸고 또 인터넷상에서도 그 가격들은 계속 고공행진을 했었습니다. 심지어 몇년 동안 사용했던 중고용품까지도 거의 새 제품 가격에 팔릴 정도였으니까요. 그 다음 기름통으로 대변되는 노스필도 구매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해외에서 직구까지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심지어는 장작까지도 대란이었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동계 캠핑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캠핑을 할수 있는 장박지 자체도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소소한 대란 용품들이 많았는데요. 심지어 이것까지도 대란이었습니다. 지난 겨울 이렇게 대란 용품들 때문에 고생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쯤 되면은 여름 캠핑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작년처럼 스탠리 워터저그가 대란일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아니면은 작년에 구매했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좀 덜하지 않을까? 제 생각에는 어떤 신박한 아이템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좀더 획기적이 나오지 않으면은 스탠리 워터저그의 대란은 올해도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저는 쿨러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게 알피쿨, 모비쿨이란 제품이 있는데요. 제품 자체도 구매하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작년 8월부터 캠핑을 시작한 저희는 알피쿨이 모비쿨이 뭔지도 몰랐고요. 한여름 아이스박스에다 얼음을 채워가지고 음식 집어넣고 상하지 않게 한다고 매주 얼음을 사다 날랐던 힘들게 캠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는 1월 달에 구매를 했는데요. 솔베이에서 나오는 몬스터 블랙 냉장고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가 솔베이 제품을 좀 사용하는 게 많이 있고요. 주변에서도 이 제품을 사용하시는 분들 평이 괜찮아가지고 그냥 따라서 구매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대란 용품에 끼일 용품 중에 하나가 돔텐트와 타프. 그것도 블랙 코팅 타프가 낄것 같습니다. 리빙셀 텐트가 사계절용이라고 하는데 솔직히 여름에 사용하기 너무 덥습니다. 저희도 작년 여름에 리빙셀로 나와봤는데 저 죽은 줄 알았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사계절용이긴 하지만 리빙셀 텐트는 좀 힘든 것 같고요. 역시 여름에는 돔텐트하고 타프 구성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마음에 드는 텐트를 구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돈이 있어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타프의 계절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타프도 미리미리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미 중고장터에서는 타프의 대란 기미가 조금씩 보이고 있거든요. 저는 면 타프를 사고 싶은데 저희 집사람은 블랙 코팅 타프를 사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직 의견이 계속 충돌되고 있어서 저희도 구매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러다가 정말 이번 여름에 타프 없이 지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타프를 치고 나면은 4월이 여름에는 주로 밖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 사이드 월드를 치는데요. 작년에도 구매하기 힘들었지만 올해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메쉬 스크린도 어떻게 보면은 여름 필수품 중에 하나인데 아직까지 딱히 그렇게 뭐 대란 조짐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요. 또 모르잖아요. 저 겨울에 장작이 대란이 났던 것처럼
뭐 맥시 스크린도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다시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3세. 이건 단일 브랜드이기 때문에 좀 더 구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마도 좀 카피 제품들이 나온다면 나아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어야겠죠. 뭐 저희처럼 뭐 감성 캠핑 이런 게 아닌 생존 캠핑을 하는 사람들은 그닥 관심밖에 물품이긴 하지만 이것 또한 올여름 대란 품목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또 보였던 것 중에 하나가 서큘레이터. 서큘레이터가 있는데 서큘레이터는 워낙 만드는 회사도 많고 제품군도 다양하다 보니까는 어쩜 특정 브랜드를 고집하지 않는다면은 글쎄 대란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은 듭니다. 자, 지금까지 여름이 오기 전에 저희가 준비를 해야 될 용품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그 외에도 계절에 상관없이 구하기 힘든 제품이 코코의 롤테이블도 있습니다. 3세처럼 특정 브랜드의 가성비가 좋은 제품들이 대란 물품에 끼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이렇게 모든 대란 물품들 구비했다고 해도 그 자리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캠핑장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요즘 캠핑장 예약하기가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 BTS 콘서트 티켓 구하기만큼 어렵다고 하는데요. 저희도 애들 때문에 수영장이 있는 캠핑장 예약 전선에 열심히 뛰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들 대란이 오기 전에 열심히 준비하셔서 즐거운 캠핑 하십시오.